이번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, B터뷰 시간입니다. 이번 주 주인공은요, 삼성의 구스타 구자욱 선수입니다. 안녕 비하인드, 나는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이야. 일단 개인적인 활약은 기대는 안 했어 사실. 팀이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.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아. 내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알 것 같아. 봤어. 되게 기뻤던 것 같고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어. 그런 대선배님들의 이름에 함께 거론되는 게 너무 기뻤던 것 같아. 어렸을 때는 몰랐던 거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팀을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. 잔소리 하게 되는 선수는? 이재현? 왜?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반응 행동이 귀여워. 뾰루퉁해 항상. 좀 더 밝게 했으면 좋겠어. 부심. 키가 제일 커. 레이스 선수가 더 클걸? 난 한국인이잖아. 둘 다 부끄럽긴 한데 부스타가 나은 것 같아. 여기는 삼성 라이온즈고 자욱 라이온즈는 될 수 없어. 헤어스타일 변화를 줄 생각이 없어. 머리 깎을 시간이 좀 더 쉴게. 선배님 요정 사주세요.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건데 뭐 야구 잘하면 뭐 매일 사줄게. 고맙게 느껴져. 항상 감동적이고 그래서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인 것 같아. 안녕.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. 항상 감사해. 소중하고 고마워. 계속 응원해줘.